차원이 다른 고기를 먹으라. 미국 본토까지 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이 화려한 맛의 정체는 바로 텍사스 바베큐 먹고 있어. 텍사스 바베큐. 아니 저렇게 통째로 굽나요? 와, 아니 어떤 맛이 날까 진짜 궁금해지네요. 야. 훈연을 해서 향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겉바 속초 끝판왕일 것 같아요. 육즙이 흘러내리는데요. 근데 겉은 거의 탄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거 뭐죠? 아, 양념을 더하나봐. 와, 엄청 달라졌어.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미국 본토 바베큐의 맛을 책임지는 텍사스 바베큐 왕을 소개합니다. 바베큐 공연 나오기까지는 14시간에서 18시간 사이인데요. 되게 오래 걸리는 점.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본토 바베큐 맛의 기본은 바로 이걸 지켜야 한다는데요. 텍사스 바베큐를 가리킬 때는 로우 앤 슬로우라는 기법을 가리키는데요. 천천히 낮은 온도로 오랜 시간 동안 조리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킷을 만드는 차돌 양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고기 왕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맛이 탄생할 수 없는 법. 직접 이렇게 꼼꼼하게 고기 손질을 하는 것부터 그 맛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손가락 한 마디 1cm 정도 남기고 나머지를 다 손질하고 있습니다. 손질된 고기 위에 뿌려지는 또 다른 비법. 바베큐 할 때 가루가 뿌려지는데 그걸 럽이라고 부르고 커피가 들어간 럽을 써서 커피럽이라고. 간도 되고요. 훈연할 때 고기의 색깔이 호동빛이 잘 나게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고 특유의 맛과 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특제 가루를 듬뿍 뿌려준 다음 이렇게 모두 모여 숙성의 시간을 가지고 나면 텍사스 바베큐만의 풍미 가득한 맛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선다는데요. 맛의 완성을 위해 뜨겁고 화려한 불맛이 빠질 수 없는 법이죠. 나무 하나에도 고기 왕만의 고집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예요? 참나무죠. 저희는 1년 이상 말린 나무로 생각하고 있고요. 참나무를 고집하는 이유가 단단해서 오래 타요. 온도도 꽤 유지가 오래되고. 참나무가 제 한몸 불태워 뜨겁게 달구는 범상치 않아 보이는 고기통이 있었으니 이걸 이제 핏이라고 부르고요. 훈연을 할 수 있는 화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핏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기를 훈연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수분 공급을 위해서 미리 시작하기 전에 물을 넣고 시작합니다. 꽤 많은 물을 넣어 넣은 훈연통으로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불을 지핀과 동시에 물을 가득 채워 수증기로 온도를 올리는데요. 그 온도가 자그마치 200도로 계속 유지되게끔 정장을 넣어주고 그 선에서 계속 고기를 조리합니다. 이렇게 섭씨 90도 정도에 맞춰 훈연통 안이 데워지고 나면 잘 손질한 고기를 떠나보낼 차례. 볼 때마다 고기 신기해요. 고기 손질부터 각종 양념 그리고 불의 온도까지 고기 왕의 철저한 진도 지휘 아래 탄생될